혼인 신고를 하셨어요? 혼인 신고했죠. 법적으로 부부신 거죠? 예예. 결혼식 하기 전에. 진짜 특이한. 야, 이게 되는구나.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꿈에 또 꿈에 아니,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예. 그러잖아요. 남편분이 부자시죠? 가난하진 않아요. 네, 굉장히 부자. 예. 굉장히까지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몰라요. 경제적인 거는 서로 따로따로. 완전 따로따로. 그럼 생활비는요? 생활비는 제가 그랬어요. 너랑 나랑 부부인 증거를 보여달라. 네, 네, 네. 그래서 따박따박 매달 25일을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아. 네. 그럼 모아놓죠. 와,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진짜 할리우드의 삶. 이태원 우리동도 아니고. 와 진짜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프리한 하하 씨가 보기에도 너무 프리한. 근데 또 아, 제가 그 돈 모아서 남편 시계도 좀 사주고 좋아하는 뭐 차도 반절 내주고. 아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그거 제가 다 안 쓰죠. 제가 뭐 와이프로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결혼했다는 표시는 좀 매달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되는구나.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뭐가 또 꿈에 아니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잖아요. 출발했어요. 난 저는, 그게 저는 원래 가수 너무 다재다능해서 예전에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이제 논스톱3라는데 아~ 맞아. 야 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와! 와 진짜 좀 대단했지. 시청도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그때 뭐 논스톱3에 되게 지금 유명한 친구들 아, 그럼요, 다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인성 씨 뭐 그러게 송소원 씨나 나라 뭐 양동근. 아 양동근 씨랑 친구? 친구야. 친구세요? 네. 친구세요? 아니요. 시시시시. 아니요. 저는 79년생이신 거예요. 이 스컷들의 서열정리는 언제 끝나나. 아 여보세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네. 형! 총장! 형! 오빠! 쭉 지내다 보니까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만날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게서 마음 되니까 근데 오늘 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후리하시네요. 당신보다 프리스타일이야. 네. 알고 보면 굉장히 프리스타일입니다. 당신보다 네. 프리스타일이야. 어차피 홍대 거리 한번 누비시죠. 많이 누비었어요 옛날에. 홍대 한번 어떠세요? 예, 저는 가봤어요. 한 2-3년? 4년? 5년?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근데 무리가 없어. 같이 가시면 되겠네. 이 무리가 없어. 옛날엔 유승범 씨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막 뒷길로 가니까 우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막 새까만 머리들만 다 보이는데 네, 좋아요? 느낌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발레하셨으니까 뭐 그렇다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게 막 너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올라가가지고 디제잉도 했어요. 올라가지고 네, 네. 그런 기분 정말 직접 하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돌리더래 그러더라고 라고 이렇게 해갖고 막 돌렸어요 그냥. 막 돌렸어요 그냥.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 머리 긴 형 같아. 워낙 와일드하시고 덮하시니까. 형님 와 정말 내가 애기 없으면 올...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저도 어릴 때 참 막 나가는 애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세상하고 타협할 줄 전혀 모르는 왕 싸가지였어요, 제가. 지금도 약간 얼굴에 잔재가 남아있죠. 아, 근데, 물론 이제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 인도에? 자연주의 요가 선생님. 여러분, 우리 모두 제가 까마스트라 선생님이에요. 오, 약간 비슷하다. 왕. 진짜 농담이에요. 아. 올리비아 하세 하기로 했어. 그래서 비슷한 타협을 봤어. 올리비아 하세. 형님 오늘 형님 두 분 얻어갑니다. 제가 조용하고 아니야. 딱 닥치고 있어. 아니야. 이거 봐. 또 하잖아. 안 할 거야. 저는 땡큐. 오늘 클럽 가면 머리가 아프네. 어떡하니 지금부터 그러면. 근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좀 조용한 게 그래서 뭐 사는데도 좀 조용한데 뭐 할 때가 좋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 볼 때